10일인데요. 이런 가운데 내일은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한지 4년 만입니다. 4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계 경제가 새로운 성장의 시동을 거는 이 시점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의 계기라고도 할수 있는 리먼 브라더스의 사태를 지수희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2008년 9월 15일, 미국 4대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는 파생 상품의 손실을 메우지 못하고 결국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원인은 부실 주택담보대출에서 시작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갖다가 받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제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을 가지고 다시 유동화해가지고 묶어서 MBS라는 상품으로 미국에서 다른 금융기관보다 제일 많이 MBS와 CDO를 갖다 발행 및 보유한 그런 기업이 이제 리먼이었고 결국은 이제 주택시장이 붕괴하면서 세계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증시는 일제히 폭락했고 코스피도 단숨에 90포인트 넘게 급락했습니다. 당연히 놀라죠. 그런 면에서는요. 근데 그게 뭐 어떤 다른 회사 사람이라도 뭐 사실 다들 이제 놀라는 사건이었죠. 큰 금융기관이 일단 파산까지 갈 거라고는 예상들을 못 했었으니까요. 리먼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 여파가 여전히 실물 경제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들의 정책 공조로 전 세계 증시는 회복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리먼 파산 4년이 지난 지금 다우지수는 파산 선언 당시보다 22% 상승했고 코스피도 40% 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풍부한 자원을 앞세운 중남미와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는 리먼 사태 이전 수준으로 주가가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가 상승이 실물 경제 회복을 선반영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주가와 경기와의 상관관계를 보면요. 주가는 1년 정도 선행해서 경기를 반영합니다. 즉 올해 경기가 워낙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이미 작년에 주가 하락으로 반영이 됐고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강세고 전문가들은 또 글로벌 정책 공조가 지속되면서 특히 서브프라임 이후 주가 회복력이 강했던 다우지수와 코스피 지수의 성장 속도가 빠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